하고 싶죠? 다 네. 하고 싶고, 네, 다 하고 싶고.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제목이 트로트 페스티벌인데, 네, 네. 트로트보다는 더 큰 가요 페스티벌로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느 장르에도 네, 그냥 뭐 트로트 리듬의 노래만 아니라 짝이 네. 아니라 뭐 요즘 젊은 세대들 랩, 락, 또 요즘 뭐 K-pop 있죠. 젊은 친구들도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가요를 부르게 됩니다.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우리 허니 단기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부터 우리 정말 세계적인 우리 진아 우리 가요 페스티벌에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오프닝 가수를 했는데요. 네. 모든 무대에서 제가 거의 오프닝 가수를 합니다. 네, 네. 오프닝 가수의 장점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수님이나 아저님께서 오프닝 무대까지 한 중간 정도 보시다가 자리를 비우십니다. 제가 난 무조건 오프닝이야 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올해는 뭐 어차피 끝까지 계실 거니까 오프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네. 네. 저는 끝까지 오프닝 가수로 무대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화이팅!